여성들의 몸부림 대 사대부들의 투쟁.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들 본연의 욕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니 조선시대 여자라고 주관과 소신이 없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기록을 보면 이런 시대에도 여성들은 꿋꿋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고 때로는 남편을 괴롭히고 들볶는 악처들까지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성호 이익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익, 우리나라는 여자의 권리가 너무 세서 집안의 법도가 잘 서지 못한다. 요즘 사나운 여편네를 둔 집안은 여럿 있어도 남편이 권세를 쥐고 있는 집안은 열에 한둘도 안 되는 듯 싶다. 한편 박재가 역시 북하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즘 여자들 옷이 저고리는 날로 짧아지는데 치마는 날로 길어져서 걱정이다. 이런 차림으로는 손님 맞기도 부끄러운데 방법이 없을꼬. 그러자 박재가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하하, 요즘 여자들이 그런다고 말을 듣겠는가? 그런가 하면 성종 때 성현이라는 학자는 이리 말하기도 했다. 성현, 하루의 근심은 아침에 마신 술이요. 1년의 근심은 발에 맞지 않는 가죽신이요. 일생의 근심은 성질 나쁜 아내다. 또 당시에는 삼재라는 세상에 3대 재난이 있었으니 수재, 화재, 그리고 악처제였다고 한다. 이익은 이런 현상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다. 본래 중국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에서 자란 남쪽 양자강 유역의 여자들은 순한 반면, 거친 산과 벌판에서 차고 건조한 바람을 맞고 자란 북쪽 여자들은 드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 북방과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나라 여성들이 드센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부부싸움, 육박전 속에 맞아 죽는 마누라. 조선시대라고 부부싸움이 없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은 매한가지다. 그래도 부부싸움을 할때 양반들은 대체로 점잖게 싸웠다. 선조 때 오이문이라는 학자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다시 말을 안 한다는 이유로 싸웠다고 한다. 하지만 격렬하게 마누라와 육박전을 치르는 양반들도 적지 않았으니 오이문의 한 친구는 관기와 놀다가 며칠 만에 돌아와 아내와 대판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갓과 옷이 다 찢어져 몰골이 엉망이 되어 주위 사람들의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다만 양반은 이러했으나 일반 평민 부부들은 서로 주먹질 발길질을 하면서 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 때 이런 판례가 있다. 황해도 신계에 사는 박춘복이라는 자가 집에 양식이 떨어져 아내가 남편에게 주변머리 없는 사내 탓이라고 바가지를 긁어대다. 술 취한 김에 발길로 걷어차서 아내를 죽게 하였다. 본래 배우자를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정조는 박춘복을 섬으로 유배 보내라는 판결을 내리고 만다. 이유는 이랬다. 정조, 원래 쌍놈 부부야 툭하면 치고받고 싸워서 저녁에는 주먹질을 하다가도 이튿날 아침이 되면 곧 헤헤거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과실치사의 사형은 지나치지 않은가? 하지만 과연 정당한 법처리였을까? 당시 아내는 실수로 남편을 죽였다 하더라도 이유 막론하고 무조건 사형을 내렸다. 그런데 부인을 죽인 남편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곧잘 감형을 받았던 게 당시의 현실이었다. 게다가 조선시대 살인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여자가 남자에게 맞아 죽는 경우였다.